그때 왜 그렇게 진술했어요? 앞으로도 그렇겠죠. 어쩌면 불행은 계속해서 내 삶으로 밀려들 거예요. 아직 변한 건 없으니까. 전화하겠습니다. 하나, 둘. 네, 한 번 더 찍을게요. 자, 하나, 둘. 네, 다 같이 포즈 하나 취하고 마지막으로 공개하겠습니다. 어떻게 하실까요? 이거 포즈 없어요. 아이디어를 내주시면. 저요?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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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고백하시는 거예요? 고생했어요. 너무 많이 고생했어.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소연 역할을 맡은 배우 김한희입니다. 오늘 마지막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다 같이 있는 씬이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다 같이 끝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굉장히 좀 시원섭섭하고 그리고 두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올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소연이라는 역할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네, 어떻게 겨울에 시작해서 이게 좀 더워질 만한 여름, 초여름, 늦봄에 끝났네요. 아직 방송 전이라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보신 모든 분들이 보시고 나서 마음 따뜻해지고 또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되길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
우선은 일단 촬영이 무사히 안전하게 끝났다는 게 너무 기뻐요. 일단 기쁜 게 제일 크고 짧게 만나가지고 정이 많이 들었는데 더 긴 시간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 반? 시원섭섭하다는 말은 이럴 때 하나 봐요. 끝났다! 안녕하세요. 목표가 생겼다 해서 윤호 역할을 맡은 김도훈입니다. 오늘 이제 마지막 촬영을 하게 됐는데 4부작 드라마라 조금 짧은 기간에 끝나게 되었고 좀 이제 다들 친해질 때쯤 끝나게 돼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아쉽네요. 그냥 더 찍고 한 16부작으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네, 그래도 이번 촬영하면서 많이 배우고 얻어가는 게 많아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이렇게 열심히 찍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